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애초에 공장이나 지을 수 있는 땅에 관광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말렸는데 진행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쉬운 사람들은 잘 되기만 빌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죠. 수억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밤낮으로 울고 있는 상황. 바로 시흥시 거북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시와호 30주년 기념사업이 과연 거북섬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말하는 시의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거북섬을 만들었지만 그 누구도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거북섬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놀이공원, 워터파크, 바닷가, 여행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시와호 거북섬 일대 텅 빈 상가 건물들,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 불 꺼진 중심상가, 공실 점포 곳곳 임대문의 안내 표지, 시와호 상권, 침체, 비상 이런 수많은 문구가 뉴스 헤드라인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시흥시의 새로운 비전이 될 수도, 커다란 과오가 될 수도 있는 거북섬을 위해서 시흥시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새로운 비전은 어려울 것으로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죠. 현재 거북섬의 3200여 상가 입점률이 겨우 13%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90%에 가까운 공실이 을시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경기 시흥시 거북섬 일대 상가 건물들은 식당과 편의점 등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실 상태입니다. 입점한 상가보다 공실인 상가가 훨씬 많은 상황이죠. 킹장 주변 상가들이 대거 공실인데다가 겨울에는 찾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상가만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상황이죠. 수요 인구는 없는데 공급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여름놀이로 적합한 서핑장 하나밖에 없는 현재 이것과는 별도로 추진 중이던 관광시설 건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키즈파크처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이 예정대로 들어오고 관광이 살아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줘야 하는데 그마저도 지지부진인 상태입니다. 관광시설은 물론 배우단지에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까지 더해지면 상가들이 더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죠.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비자가 찾아오지 않는데 세입자들이 공실을 메꿔줄 리가 없고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월세를 받아서 돈을 벌어서 매월 은행에 이자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비워질 테니까요. 거북섬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로 지금 거북섬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거북섬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없지만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지금 거북섬의 주민들과 상인들의 마음은 재난 바로 그 자체라는 것이죠. 지금도 거의 90%에 가까운 상가들이 여기저기 텅텅 비었는데 몇백 개나 더 들어온다고 하니 상가 투자자들은 모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죠. 점심시간인데도 거리에는 작업복 차림의 직장인들, 근처 공사장 인부들만 돌아다닐 뿐 관광으로 놀러온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4층이나 5층 정도의 상가 건물들이 모여있는 중심가도 마찬가지죠. 그 직원들 외 행위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점과 편의점 등을 제외하고는 간판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텅 빈 건물 안 점포들의 유리통창에는 임대문의 종이만 붙어있죠. 1층 상가도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2층 이상은 아예 전체가 공실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서핑장에 가까운 건물에는 카페와 식당 등 몇몇 업체들이 문을 열었지만 한 집 건너 서너 점포는 줄줄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조차 없으니까요. 서핑장 옆으로는 주상복합 신축공사가 한창이죠. 어따,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니까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놀거리, 볼거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곳을 지금 찾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투자하거나 입점한 사람들은 토안에 힘들어도 주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하고 버티지만 이제는 못 버티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원래 들어서려던 관광시설은 더뎌지고 상가들만 계속 더 늘어난다니 끔찍한 악몽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키즈파크 등 추가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던 공원부지에는 갈대와 잡초 등이 우거졌고 이곳에 계획된 시설물에도 상가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연 사람들이 투자를 더할까? 상가를 구매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공실률이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곳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경기 시흥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K골든코스트의 구심점인 시와호 거북섬 관광지 내 상가 공실률이 무려 9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시흥시에 따르면 2023년 지난해 11월 기준 거북섬 일대 총상가 점포수는 3,253개로 2023년 상반기 대비 6개월여 만에 전체 800여 개가 늘었지만 입점률은 13%에 그쳤습니다.
10곳 중 9곳 이상이 비어있는 실정이죠. 해당 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등이 협력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창건 기대감이 높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입점하겠다는 사람도 없죠. 특히 시흥시가 민선 7기, 8기에 걸쳐 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 주력해 온 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른바 K골든코스트로 서부권 15km의 해안선을 따라 해양레저 관광산업과 바이오, 의료 첨단산업 등 미래 먹을거리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현재 상가 건물 대부분은 비어있고 그나마 입점해 있던 일부 점포들은 높은 임대료와 대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여름 성수기를 제외한 평일과 심야에는 유령 도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죠. 인근에 또 다른 해양 관광시설인 아쿠아펠랜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내 시설로 계절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이지만 4개 동으로 나뉜 1층 중심부에 관상어회용품 판매점들을 제외하고는 외곽과 2층, 3층 상가들 대부분이 공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주변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주상복합건물 형태로 상가 공급이 계속 이뤄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90% 공실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가들이 더 늘어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관광시설 확충 등 전체 상권을 살리기 위한 사업들이 답보 상태인데 상가만 지속적으로 과잉 공급하면 상권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이죠.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적절한 상가들을 입점시켜야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니 그 누구도 입점을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하도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본인들이 상가를 직접 차리는 경우가 계속 늘어날 정도니까요. 실제로 웨이브파크와 연계해 지으려던 대관람차 사업은 사업자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형 호텔 건립도 PF발 건설업 위기 여파로 부지가 공매에 넘겨지는 등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어둡죠. 2년 전 일부 유통용지가 주거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를 모으기도 했지만 대규모 상가를 포함한 주상복합 건물로 계획되면서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빈 상가들이 넘쳐나는데도 수십, 수백 개씩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죠. 이곳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시흥시가 내걸은 무지개빛의 청사진에 거북섬의 모습을 믿고 주거지와 일터를 거북섬으로 옮긴 시민들이 늘어나는 빚과 대출이자에 허덕이며 지금의 한산하고 어수선한 거북섬을 계속해서 배회하는 실정에 옆에 상가를 더 짓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아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이곳은 수요가 부족한 곳입니다. 손님들을 모셔와야 할 정도죠.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된 사업성 분석도 없이 과도하게 상가를 공급한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죠. 현재 거북섬에는 수백 개에 가까운 상가들이 공실로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이하에 판매하는 곳들도 많고 세입자를 동시에 구하는 곳도 많죠. 마이너스 프리미엄급에 수십 퍼센트 할인된 가격에 상가를 내놓아도 사람들의 관심조차 없는 상황이죠. 가히 재난이라 부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이라는 특정 계절에만 활기를 띠는 이곳, 그것도 활기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죠. 현재 수요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뤄진 곳, 신도시의 전형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 설정해 적정 규모의 상가 비율과 시설물 조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비싼 가격에 상가 투자를 받은 것도 문제고 그 가격에 좋다고 투자한 사람들도 문제죠.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사전에 고민을 했어야 했겠지만 다들 장밋빛 그림만 그리고 있었으니까요. 세밀한 수요 분석으로 상가 비율을 설정하고 상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놀이시설과 먹을거리, 주차휴식 공간 등을 구축하고 소비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시흥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도시, 특히 가까운 서울이나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죠. 서울 사람들이 여름만 되면 강원도로 놀러가고 겨울만 되면 강원도로 놀러가는 것처럼 이곳으로 놀러올 수 있도록 강력한 흡입 요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거북섬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진짜 유령 도시가 되어서 유령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테니 상인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